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 35. 결혼에 더없이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성경은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께 반응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위해 오셨으며 그 신부가 결혼을 본래 의도대로 보여주도록 죽으셨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남편이 아내의 손에 고통당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백성, 곧 신부를 일으키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바로 이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분께 고난을 안겼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들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기 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결혼의 신비를 설명하며 성경 첫머리로 돌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도는 방금 인용한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태초에 계획하셨습니다. 결혼이 신비라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결혼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결혼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더욱 잘 드러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으실 때 그분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없이 깊은 결혼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고난이 미칠 수많은 영향 가운데 하나임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특히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많은 결혼이 비극을 경험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서로를 나쁘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바꾸려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아내들도 이런 현실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책임을 남편들에게 맡기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 모습의 핵심은 남편이 아내를 위협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할 때 받는 고난뿐 아니라 아내로부터 받는 실망이나 고난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배우자가 고난받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죄 많고 용서받은 두 사람으로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